아, 애교 넘치는 타입이죠? 튀김, 순대떡, 튀수,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 누가 그걸 가져가 버렸어. 아이스크림을 그래가지고 그냥 허공에 해야 돼. 페이크로, 페이크로. 도 you know me? 오, 잠깐만, 저거 내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웬 그 초딩 하나가 내 아이스크림 지금. 어, 저 잠깐만! Do you know me? 아니, 혹시 그 아이스크림 깨끼 이거 주워온 거 맞죠? 네. 어, 이거 내 거요, 내 거, 내 거! 어, 잠깐만! 어? 아니, 혹시 그 요즘에 뭐 쭈룹쭈룹? 그거 요즘에 그 부르신 하노이 씨 아니세요? 맞아요.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저 아이스크림 잡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아, 못 잡겠지? 아, 하노이 씨. 네. 올라가서 토크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럼 가시죠. 예, 올라가시죠. 아, 고. 이렇게 가요? 예, 가시죠. 잠깐, 이거 고장난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봐봐, 지금 서두 그냥 이렇게 내려가, 이거. 어떡해? 아니, 하노이 씨,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 톡 쳐도 쓰러져. 어? 제가 고장냈나봐요. 여긴 뭐예요, 여긴 그럼? 아,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아니,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지금 사무실에. 아, 사무실, I know. 들어오세요? 어, 예, 예. 아, 예술가의 향기가 극하게 나는. 잘 먹게요, 잘 마시겠습니다. 예. 아, 그럼 뭐라 그래? 그렇게 다 줬는데, 그럼. 소개. 아, 안녕하세요. 아, 잡으면 안 돼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이라고 하고요. 싱어송라이터인데. 싱송나? 네. 약간 좀 긴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 지금 오빠가 조금 무서워요. 약간 그 기에 눌리거나 아니면 뭐 보스인가요? 수염이 너무 무서워요. 보드마카 좀 주시겠어요? 무섭다고 하니까 귀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 같아서 꼬리 부분 지우고 그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로 귀여운 스타일로. 네! 됐습니다. 만족하세요? 귀여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살의 싱어송라이터 민호이 씨. 네. 왜 터키즈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일단은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진용진. 이용진입니다. 이용진 아저씨 뵙고 싶고 그래서. 아, 평소에 그러면 저에 대한 뭐 이미지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죠? 약간 오바스럽다? 응? 아니, 어떤 모습이 오바스럽게 다가갔죠? 지금 요런. 이 분장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음악적인 색깔도 약간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오면서 들어봤는데 그 제목, 아, 우리 집 고라니는 추러스를 좋아해?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남자친구죠? 영따랑 사귀다가 어떤 사이시죠? 이런 식으로 또 엮으시면은 진짜 열받고요. 염따 오빠는 염따 오빠의 삶을 사시길. 작업을 같이 했던 것 뿐이죠? 네, 그렇죠. 오, 또 다른 작업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까? 뭐, 로꼬 오빠도 있고. 똥꼬? 똥꼬요? 네. 아, 저희는 그 친구를 똥꼬라고 부릅니다. 아. 똥꼬랑 작업을 한 게 못 참아. 아, 못 참아. 똥꼬에 힘을 주는 걸 못 참아?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아, 그렇게 해석도 어떤 느낌이죠? 못 참아?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뭘 못 참는지 대입할 수 있는데요.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게 뭐죠? 뭐 포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본인 치장?
그렇죠? 뭔가 그런 욕심이 있군요. 뭔가 내가 입은 옷이 유행이 됐으면 좋겠고 솔드아웃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아, 욕심인가요? 아니요, 그런 욕심은 전혀 없고요. 용접 안경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았어. 정말 미안한데 동생. 갑자기 기분이 진짜 안 그렇게 막 와 할 정도의 안경 컨디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오빠도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 별로예요. 핑고. 그렇죠, 그렇죠. 태연 씨가 민호이를 엄청 리스펙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 리스펙이요? 알고 있으셨어요? 그건 몰랐는데 태연 언니가 제 노래를 스토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어떤 곡을요? 그 못 참아를. 그래서 언니 저 못 참아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날은 진짜 미소 지으면서 잤거든요. 전번 교환하고요? 그거 안 했네. 레이블이 에이플타운? 네, 소속 뮤지션이 엄청 많아요. 일단 1등은 저고요. 아아 수이? 네. 아 인지도? 네. 군요. 1등은? 아 민호이군요. 저고요. 오. 2등은 기린. 아, 3등은? 뭐 코뿔소. 코뿔소. 4등은 오랑우탄. 오랑우탄. 누가 있죠? 브론즈 오빠도 있고요. 어. 재교중사도 있고요. 재교중사요? 네. 아, 이름들이 굉장히 캐롤중사도 아니고 TV 이런 쪽으로 막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나가고 싶은 섭외 프로그램이나? 섭외가 들어온다면요 일단은 태연 언니가 나오는 놀라운 토요일에 그거랑 그 제목이 뭐죠? 그 넉살 오빠 나오고 막 퀴즈 맞추는 거 있는데 그게 놀라운 토요일인데 그거요 같은 프레임에 그러니까 공간이 멀리 떨어져서 같이 투샷에 안 잡힐 뿐이지 같은 출연자입니다. 아 놀토에 나가고 싶군요. 놀랍다. 오, 놀토 놀토. 부캐 예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본인은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이런 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식의 모습이죠? 저는 조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턱시턱시 웃지 않습니다. 턱시턱시 뒷중 열 뒷중 뒷중 턱시턱시 만세 갑자기 만세 만세 어 군기가 빠졌어. 아닙니다. 자 아이스크림 앞으로 나란히. 바로 요런 아니 어 이건 뭐야 태권도 대회도 출전했던 이력이 아, 있어요? 태권 그럼 무슨 띠였죠? 저는 검정 띠였고요. 품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거 한 번만 네. 그럼 뭐 절도 있는 아 이 정도 주먹이면 송판도 못 부실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우리 그 터키즈의 퀴즈 질문을 보셨나요? 맞추면 현금 100만 원을 이거 진짜 100이에요?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실제로 이거 가방에 지금 딱 들어가겠네. 퀴즈에 응하겠다면 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터키 쉬운 거 내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 지하철 중 가장 오래된 지하철인 튀넬이 최초 개통된 연도와 날짜를 말씀하시오. 날짜요? 날짜 잠깐만요. 그러면 2월? 진짜 안 되는 거야? 4월? 7월? 1월? 1월 17일? 정답은? 1월 18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월 17일.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뒷골이 땡겨요.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확실하신가요? 네. 정답은 1875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아, 왜 바꾸게 하는... 멍충 멍충.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는 아야 소피아 성당 아래쪽에 다른 질문. 들으세요. 답은 쉬워. 답은 쉬워요. 오케이.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아세요? 아, 공부하고 오셨어요? 대한민국의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터키 그리고 아제르바이자노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자노과 학과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 종진 교수님입니다. 땡 종진이요? 성만 맞추시면 됩니다. 과연 그 교수님의 성은? 이!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닙니다. 최! 최종진? 아닙니다. 바꿀 기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씨가 뭐가 있지? 한국에? 김, 이, 박, 최. 지금 힌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손? 정답은? 손. 종. 오종진.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진! 오종진! 한국외대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장의 이름은? 오종진! 오종진 교수입니다! 와,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이거 가방 메고 싶잖아. 혹시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건 비밀이에요. 아, 뭐 뻔하죠. 아이코스겠죠. 오빠, 제가 뭘 공부했냐면요. 터키의 대통령, 터키의 부대통령. 터키 대통령 이름은? 잠깐만요. 와, 그럼 제가 세레머니로 새로 나온 노래 부를게요. 오! 못 참아 못 참아 난 널 앞에 두고 기회. 너무 좋아서 기침이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민호이가 약간 그 뭔가 막 보살펴주고 싶고, 동물로 따지면 비 맞은 족제비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챙겨주고 싶고 약간 오랭교? 앞으로 저 만나시면 어 비족 이렇게 부르세요. 자, 하나 둘 셋. 터키 못 참아 못 참아 보고만 있는 거 step by step. 어, 봄이야, 잠깐만. 네. 진보미 PD님. 누구세요? 터키. 어? 터키? 아, 민호 오빠. 혹시, do you know 민호이? 민호, 아, I know 민호이. 아, 지금 게스트로 민호이 씨가 나왔는데, 가장 네.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가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민호이 씨에 대한 관심 항상 있죠. 그럼 섭외로 이어질 수 있는. 언젠가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민호이 씨한테 제가 15만 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